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네.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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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별상 1월당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브 용문TV 그리고 강화별상 1월당의 구독자 여러분들, 또 우리 제갓집들, 경자는 올해 다 무탈하시고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고, 또 구독자가 아니시더라도 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이 최고예요. 아프지 않고 여러분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 힘든 분들 한 분 호명은 다 못하지만은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가 아픈 사람들은 다 나았으면 좋겠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부유해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 한 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인사하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쁘게 생겼네. 네, 감사합니다. 이쁘게 생긴 사람이 마음도 활기차야지. 왜 마음은 떨고 있지? 불안증에? 저도 모르겠어요. 그 불안증에 떨고 있으면 이것은 나도 겪어봤던 일이라서 네. 이게 그냥 이걸 그냥 불안증이다 이걸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데 네. 그 불안증이 심해지면 네. 심하면 공황장애로 변하고 네. 또 그게 더 심해지면 근육통 네. 근육이 흔들려요. 네, 네, 네. 당신 근육 흔들려. 네 맞아요. 그치? 네. 근육이 흔들리면 내 머리까지 흔들려요. 네 맞아요. 머리가 그래서 빠질 정도로 아파요. 네 맞아요. 근데 있다가 여기 가슴이 딱 막혀버려요. 그래서 고개는 까딱까딱 하지 말라고 했지. 네. 그러면 여기 숨통까지 막혀. 네. 그러면 합병이라 그래야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해. 아, 네 맞아요. 그런 인생을 젊은 아가씨로 보이는데 네. 그런 인생을 참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 네. 참 사람들이 참 모르는 게 있더라고. 네. 나도 몰랐으니까. 네. 뭐가 모르냐. 정말 행복한 것을 행복한지를 모르고 살더라고. 네. 요즘 사람들이. 네. 참 내가 건강 하나가 정말 행복한 거거든. 네. 내가 건강을 잃고 나서 그걸 알았어. 네. 왜 이 말을 해주냐. 너무 심하지는 않으면 이게 내서 좀 밖에 네. 웃으라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네. 그걸 감동을 갖고 언제까지나 갈 수는 없잖아. 아 내가 훗날 돈 많이 벌면 내가 웃겠지. 네. 내가 돈 많이 벌면 내 마음이 안정되면 내 병이 고쳐지겠지. 아니 그 병은 내 몸속에 자리 잡아버린단 말이야. 네, 네. 그럼 돈 있으면 뭐 할 건데. 아무 필요 없어. 그치? 네. 천막에 살더라도, 비를 맞고 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 최악의 표현이지만, 네. 건강이 최고인 거야. 네. 왜 이런 말을 하냐? 당신, 건강 잃어, 마음 잃어. 7년 전 네. 말을 하면, 네. 긴 것만 대답해 주세요. 네. 7년 전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 네. 사람으로부터. 당신 애인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서방은 아닌 거지. 시집을 안 갔으니까 네. 서방은 아니지만 네. 당신의 집을 남자나 잘 못 만나서 네. 당신 집을 폭삭 망하게 만든 사람이야. 네. 그치? 네. 이때부터 당신은 분노 네. 분노의 마음속에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네. 응? 네. 알고 있었어요? 네.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또한 누구를 못 믿는 사람이 돼버렸고 네 맞아요 전혀 네. 그리고 의심을 하게 돼버렸고 네. 그때부터 불안증을 갖고 있기 시작한 거고 네. 그때부터 나란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란 만약에 최말자라고 이름을 하자 네. 최말자라는 이름은 없어졌어 네. 나의 삶이 없어졌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알아들어요 네. 그리고 이때부터 일하기가 싫어요 네. 어디 가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일은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여기에서 일은 해야 되겠다. 그러나 몸은 움직여주지가 않아. 네 맞아요. 참 안쓰럽네. 근데 어쩌자고 이런 망나니를 만났어? 이런 망나니를 만나서 내 집안 망해.
당신 망해. 네. 참 효녀노릇 톡톡하게 했네. 응? 네. 또 내가 비웃고서 효녀노릇이라고 말한 거 알지? 네. 근데 내가 더 괘씸한 것은 네. 당신 부모가 정말로 이 남자를 믿었다는 거야. 네. 너무 잘 봤다는 거야. 네. 그게 어떻게 부모까지 속이면서 부모까지 속여가면서 그 내가 봤을 때는 당신 부모가 넉넉한 삶을 산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네.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네. 한 푼 한 푼 벌어가지고 네. 한 방에 날린 꼴이 돼버렸다는 소리야. 네. 그쵸? 네. 근데 이 사람은 7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네. 그쵸? 네. 왜? 이 사람은 당신을 만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여자를 또 만났거든. 네. 참 그건 알고나 있었어? 죽기 며칠 전에 알았어요.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걸? 네네. 바보.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말 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 네. 응? 네. 건물 지어줄게, 건물 지어줄게. 이 건물 지어줘서 돈 뻥튀기 튀겨줄게.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 네. 그 사람, 그 죽은 망자의 영을 잠시 느껴서 말을 해주는 거야. 네. 응? 그게 내 부모가 투자를 한 거고, 네. 당신도 동의를 해서 당신도 같이 모았던 거 투자한 거고, 네. 응? 그때는 이 사람이 사기치기 전까지는 당신이 그래도 옛날부터 되는 일은 솔직히 없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당신이 남들처럼 막 웃거나, 학교 다니면서 애들하고 친해서 뭐 막 재밌는 인생을 사는 인생은 그다지 나한테 들어오지는 않아요. 네. 이 남자 만나면서 네. 그나마 내가 웃기 조금 시작했어요. 네. 그쵸? 네. 근데 이 남자가 내 웃기 시작한 얼굴에 완전히 먹칠을 해버린 거야. 네. 더 못 웃겠거든. 네. 그리고 지는 편안하게 어떻게 편안하게 가겠습니까? 나는 편안하게 당신 돈만 헤쳐먹은 게 아니라 네. 여러 사람들을 너무 많이 돈으로 너무 많이 해먹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해먹었어. 네. 그러고 자기는 가버렸어. 네. 그치? 네. 참 책임 없는 사람. 그쵸. 응?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굳이 죽은 망자까지 끄집어서 당신 이야기를 하냐. 네. 정신 차리라고. 네. 응? 오기, 고집 네. 다 갖고 있고 배신, 크나큰 배신까지 다 갖고 있어. 네. 마음속에 네. 그러면 지금 나이가 어리게 보여 네. 그럼 얼마든지 일을 쓸 수 있는 나이야. 네. 근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네. 응?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한번 물어볼게. 안 그러려고 노력 중이에요. 말만? 그러니까 말은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고 네. 마음도 안 그러려고 하는 거야. 네. 근데 나와 상관없이 네. 발목을 자꾸 잡아버린다고. 네. 응? 그리고 내가 다니는 일자리는 왜 이렇게 힘드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맞아요. 응? 그리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자체를 피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사람들하고 부딪혀야지. 내가 사람이 그렇잖아. 네. 내가 성공을 하려면 네. 숨어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되잖아. 네. 근데 당신은 자꾸 숨어. 네. 나오는 방법을 잃어버렸나 봐. 네. 그러면 내가 좋은 이야기 해줄까? 네. 아까 7년 전에 너무 큰 상처로 네. 당신 솔직히 몰랐을 거야. 내가 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런 일을 내가 나를 죽이고 있었구나 솔직히 몰랐을 거야. 네. 그냥 여기서 이제 말 끄내니까 내내 대답만 하는 거지. 네. 앵무새처럼. 네. 앵무새는 되지 마세요. 당신 올해부터 운 들어와요. 운 들어오는데 네. 좋죠. 그 소리 들으니까. 네. 돈도 들어와요. 네. 돈도 들어오는데 네. 내가 집에 있으면 돈이 들어오겠어? 안 들어와요.
그쵸? 네. 운도 집에 있으면 들어오겠어? 네. 아니요. 안 들었지? 네. 밖으로 나가세요. 네. 밖에 나가서 네.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사람이 네. 이런 게 있다. 꼭 내가 직장을 다닌, 내 직장은 얽매인 직장이고,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 뭐, 모르겠어. 노트북을 보는 사람들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카페 하는 사람들, 네. 뭐, 그건 이제 일당이 정해졌지만, 네. 이제 술집 다니는 사람들, 네. 그리고 또 내 공간에 셀러리맨이라 그러나? 네. 그런 쪽, 당신이 그런 쪽에 어울려. 네. 그런 쪽에 어울리는데, 네. 내가 한 만큼만 먹는 거잖아. 네. 그치? 네. 내가 한 만큼만 먹는 거면, 네. 내가 저 사람 밑에서 일한다 생각하지 마라. 네. 그것부터 버려. 내 머릿속에서. 네. 내가 저 밑에서 일을 하면서 똑같은 나에도 사업을 한다. 네. 나는 자리만 빌릴 뿐이다. 네. 그러면 사장도 좋고 당신도 좋은 거야. 네. 왜? 당신은 사장이라는 단어의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네. 사장은 제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네? 네. 그러니까 보기도 좋은 거고 네. 꼭 묻고 안 묻고야. 네. 그치? 또 물어보고 싶은 말. 저는 남자는 남자복은 없나요? 남자복이 없어요. 그리고 네. 내가 오늘 당신한테 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 부족 할아버지가 오늘 마침 집에 계셨어요. 저번에 네. 한번 어떤 아이한테 써주라고 했는데 네. 못 써줬는데 네. 그냥 오늘 내가 선물로 써드릴 테니까 네. 아까 그 남자 죽었다 그랬죠. 네. 당신 옆에 붙어 다녀요. 잘한 것도 없는 주제에. 네. 그래서 이 부족이라도 못 따라 붙겠거든. 네. 막을 것이고 이 사람 약 먹고 갔죠? 네. 어? 입에서 약 냄새가 진동해요. 네. 응?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돈이 당신은 바람이야. 네. 돈 모으면 어디로 갔는지 눈떠보면 없어. 네. 그것도 내가 좀 써줄 것이고 네. 아까 내가 그랬잖아. 마음이 불안증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가 도도도도도 떨린다 그랬지. 네. 좀 안정보조 좀 써줄 테니까 그거 몸에 지니고 네. 올해 복 많이 받고 새해에 복 많이 받고 내 엄마, 내 아버지한테 네. 아까 내가 효녀노릇 톡톡히 했네 했지 네. 불효녀노릇 톡톡히 한 거야 네. 당신이 갚아 알겠습니다. 당신이 갚아야지 당연하죠 그치? 네. 그리고 미안한 감 부모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죄송한 감도 갖고 네. 그리고 더 보란 듯이 일어나세요 더 보란 듯이 일어나서, 응? 대답을 안 하면 안 해서 좀 그렇고 너무 네네네 하니까 또 그러네. 아니 너무 맞는 말씀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거 갖고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부터 밖으로 나가기. 네. 그래서 아까 내가 했잖아. 그 내 개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라고. 네. 그러니까 묶여 있는 일이 아닌 거야. 나 물어보고 싶은 말. 제가 안산에 살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 오길 잘한 건가요? 잘했어요. 직장은 서울인데, 서울에다가 얻은 것도 잘한 건가요? 서울 어디예요? 신림이에요. 신림? 네. 근데 직장 옮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게 보이지도 않고 네. 여기 이사 온 지도 그렇게 오래되게 보이지도 않아요. 네. 3밖에 안 보여요. 네. 어? 네. 3개월밖에 안 보인다고. 네. 맞냐고. 맞아요. 그치? 네. 근데 직장 여기 일로는 잘 왔어. 네. 여기 부천으로 이사는 잘 왔는데 신림 말고 다시 한번 당신이 봄 되면 네. 이동수가 있을 거야. 여기서 정말 마음 잡을 거야. 이 이동수 해서.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부천 쪽도 괜찮아요. 나랑 집 가까운 네. 부천 쪽도 괜찮으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해요. 신림은 좀 나한테 머리가 좀 아파. 그러면 터하고 나하고 별로
안 맞다는 소리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네. 당신 만난 남자 있지? 네. 그 남자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어떤 점이요? 미안하지만 당신을 케어해주고, 네. 당신이 이제 편안한 인생 살고 싶잖아. 네. 지친 인생 살고 싶지 않잖아. 네. 근다고 남자 돈 빨아먹으란 소리는 아니야. 네. 남자는 한 가정에 노릇을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야. 여자가, 여자는 여자의 또 일을, 여자의 또 하는 일이 있고, 네. 요즘은 여자랑 같이 또 돈도 많이 맞벌이도 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만나는 남자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겨누는 남들보다 명심해서 들으세요. 좀 늦게 하세요. 많이. 응? 많이 늦게 하면은 애기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럼 애기 데리고 다시 돌아올래? 아니요. 그건 아니지. 네.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좀 늦게 하세요. 그냥 이 정도를 넘어서 결혼하세요. 아마 당신 이 정도 나이는 안 됐을 거야. 이 정도를 넘어서 결혼해도 당신 네. 애기 나요. 이 정도 나이 봐. 숫자. 응? 꼭. 네. 만약에 내가 이 정도를 넘어서 결혼 안 할 것 같으면 혼인신고만 하지 면사포는 쓰지 말라는 소리야. 아. 절대로. 네. 혼인신고를 해서 동거생활하는 거 상관이 없어. 네. 어? 그러나 면사포는 안 돼. 네. 당신이 이 나이 넘지 않고 면사포 썼다. 당신은 애기 들고 집에 들어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얼마나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7년 전에 애인 죽었어. 그러면 엉엉 울고 불고 난리 났을 텐데. 얼마나 괘씸했으면 눈물도 안 나겠니. 나도 안 나는데 뭐 괘씸한 소리밖에 안 나는데 뭐. 응? 정말 1도 의심 없었고 그게 너무 사랑했고 다 믿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네. 아까 내가 그랬지. 왜 죽는 인생을 사냐고 그랬지. 네. 당신도 몰랐을 거야. 여기 와서 알았을 거야. 네. 내가 끄집어서 당신 마음에 알았을 거야. 이 생각을 당신이 전혀 하지를 못했을 거야. 이 나쁜 새끼 어쩌고저쩌고 그 생각만 했지. 응? 그 생각만 하고 있었지. 내가 여기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주저앉았구나. 그런 생각은 솔직히 못했을걸? 맞아요. 오늘 솔직히 알았지? 네. 알았으니까 다 잃어버리게. 다 잊고 네. 가슴에도 묻지도 마라. 네. 당신 때문에 당신 한 사람만 보고 살다가 네.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정말 일을 하려다가 안 돼서 갔다면 나도 안 쓸 거 했을 거야. 네. 그리고 당신한테 미워하지 마세요 했을 거야. 네. 그러나 이 사람은 검을 올리지를 않았어. 이 사람은 노름 여자 도박에 미쳐가지고 남들한테 사기친 거야. 맞아요. 어? 그래서 더 괘씸한 거라고. 네. 응? 어떻게 그걸 자기가 그 아무리 그런 게 미쳤다 하더라도 남까지 피해를 주면서 어? 그것도 없는 집에 그걸 피해를 주면서 이건 아니잖아. 네. 그치? 나 여기까지. 네. 하나만 더 물어봤어. 응, 물어봐. 남동생이랑 같이 살거든요. 남동생이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이 4월 달이에요. 올해 4월. 붙을까요? 올해는 한번 지나가. 내년은 붙을까요? 올해는 한번 지나가. 네. 왜? 지가 그 정도에 충분하게 네. 공부를 하지도 못했어. 네. 공부도 안 했고 네. 또 운도 없어. 올해는. 내년에는 그러면은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있어. 아 그래요?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네. 말해줘.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어땠어요? 너무 저도 잊고 있었던 거를 막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깜짝 놀랐고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음 이제 웃기 네. 웃어서 밖에 나가서 활발하게 네 아까 내가 했지 그 병이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데 네 웃음병 아니라고 근육 흐트러지면은 몸 이겨 신경 같은 거 다 저게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래요. 심하면. 알았죠? 그래서 병원 다니고 있거든요. 아까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네, 맞아요. 잘했어요. 네. 어떻게
우울증약이 나는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잠시 내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먹어야지. 제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맞이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나세요. 네. 오늘 저걸로 이따 주실 거예요. 받아가지고 가서 네. 꼭 그냥 우리 기도 많이 다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헛된 적이는 아닐 거야. 네. 파이팅 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빠이빠이. 꺼져요.